여러분, 제가 오늘은 1초 만에 컴퓨터 성능 10배 더 오래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마트폰이랑 컴퓨터죠. 예전에는 컴퓨터로 웹서핑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스마트폰이 관련을 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고사양 게임이나 아니면 작업, 뭐 편집, 이런 걸로 뭔가 길이 좀 달라진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에 컴퓨터 가격이 뭐 몇백, 뭐 진짜 700, 800, 900 어마어마한 성능의 컴퓨터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보다도 하나만 사줘. 그런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전자기기들은 다 그렇겠지만 오래 쓰면 쓸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컴퓨터는 내가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컴퓨터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하면 컴퓨터를 10배 더 오래 빠르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자, 영상 보러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컴퓨터를 쓸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컴퓨터를 다 하시면 컴퓨터를 이제 끄죠. 그럴 때 컴퓨터를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편리하게 Alt F4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끕니다. 이렇게 Alt 버튼을 누르고 F4를 누르면 업데이트 및 종료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확인 눌러가지고 컴퓨터 끄시죠. 이렇게 끄시면은 진짜 잘못되는 겁니다. 윈도우 7에는 이렇게 끄면은 전원이 완전 꺼진 건데, 윈도우 10 이후에는 컴퓨터를 저렇게 꺼버리시면 이게 컴퓨터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켜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컴퓨터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가 꺼진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컴퓨터를 키신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ESC 키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작업 관리자 창이 뜨는데, 여기서 성능을 누르세요. 성능을 눌러보시면 여기 작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작동 시간. 내가 지금 컴퓨터를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껐다 켜가지고 지금 3분의 시간이라는 거 흐른 거 맞죠? 이 작동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분들은 컴퓨터가 꺼져 있던 게 아니에요. 내가 Alt F4로 컴퓨터를 끄고 한달 동안 쓰지 않았다.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컴퓨터는 한달 동안 켜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끄셔야 되냐? 자, 똑같이 윈도우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종료, 이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잘 꺼지고 있구만. 자, 근데 나는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컴퓨터 이런 데 보시면 전원이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를 아예 꺼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컴퓨터 전원이 완전히 꺼지면서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게 돼요. 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우리 눈에는 컴퓨터가 꺼져 있다고 판단하지만 컴퓨터는 꺼져 있는 게 아니고 초절전 모드로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종료하신 분들은 뭐 컴퓨터 종료 버튼 딱 하고 전원까지 내리시면 문제가 없지만, Alt F4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손쉽게 끄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윈도우 7에는 그냥 끄면 꺼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윈도우 10부터 도대체 이렇게 왜자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키로수 짧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내 차는 20만, 40만, 50만 이렇게 오래 탄 자동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컴퓨터 사용하실 때 절대 Alt F4 그냥 끄지 마시고, Shift 버튼 종료 누르시고 컴퓨터 전원까지 완벽하게 끄는 이런 습관을 길들이신다면 컴퓨터를 1년 쓰든 2년 쓰든 3년 쓰든 빠르게 10배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점꼭 확인하시고 컴퓨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1초 만에 컴퓨터 10배 더 오래 빠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